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요즘 선글라스는 운전할 때 필수품이 돼버렸는데요. 오래 쓰고 싶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절대 차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. 여름철 차의 실내 온도는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데요. 선글라스는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형태가 변형되고 렌즈의 코팅막이 벗겨집니다. 즉 렌즈가 손상되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재기능을 잃게 됩니다. 손상된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면 상이 구부러져 보이고 눈에 피로감을 줍니다. 또한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망막에 도달해 백내장, 황반 변성 등의 안구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아주 위험한데요. 그러면 선글라스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? 되도록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 꼭 케이스에 넣어둬야 하고요. 흠집을 막기 위해선 렌즈를 천에 감싸고 하늘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. 휴가철 바다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면 세척은 필수인데요. 땀 또는 바닷물의 염분과 화장품 등에 의해 녹이 슬거나 프레임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선글라스에 묻은 얼룩이 잘 안 닦인다고 해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. 코팅된 렌즈는 알칼리성 성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누도 피해야 합니다. 중성세제를 푼 물이나 흐르는 물에 씻어 마른 천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하는데요. 손상을 피하기 위해선 렌즈 전용 클리너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. 눈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선글라스를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. 뜨거운 차 안을 피해 꼭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. 지금까지 카뉴스였습니다.